열쇠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이쪽에서 한번 해가지고 열쇠 하나 뽑고 이제 다 통틀을 했었는데 옆에 네. 기계에서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상품은 그래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여기. 네, 그 저희가 전에 했던 데는 보니까 상품이 조금 낮아졌는데 그 옆에 이제 1-1번부터 이제 눈꽃 빙수기 빙수기 그리고 버즈2 이제 요거는 한 18만원짜리 선글라스에다가 요거는 정체를 모르겠고 커피포트에다가 요 우술 봉조탄까지 네, 뭐 요상한 게 있는데 6개 자 여기 보시면 인형이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 열쇠는 아직 다 그대로 있어요 6개 그쵸? 네 그리고 앞에 얘가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뭐 설계 잘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또 좋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설계하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무지기 저희가 어떻게든 좀 뒤쪽에 가드를 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설계를 엄청 잘해가지고 열쇠 이제 통틀을 좀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뒤쪽에 갈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돼 지금 얘가 지금 뒤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출구 근처에 있는 이 인형이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아까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래요 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앞에 있는 열쇠는 뭐 좋은 상품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뽑으면 좋으니까요 한번 가자 많이 흔들리는데 저 회전이 너무 얇다 딱 뚫로 던질 때 딱 지게가 딱 그게 꺼야 그러니까. 되는데 살짝 뒤로 끌어당기던가 한 방에 나오던가 이거 맞아버렸네 아니면 더 가드를 치자 더 가드를 치자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도 저희가 계속 가드를 쳐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좀 쉽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상한 이름이 온다 이거죠 이거 아마 좋은 버즈2랑 이런 거는 안쪽에 있을 거란 않을까요? 말이죠? 네. 18만원인 그것도 뒤쪽에 있겠죠? 18만원짜리 엄청난 초고급 선글라스 진짜 18만원 정품 맞는 건지 모르지 나도 모르지만 일단 뭐 18만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맞아 나무찍이 딱 들어봐봐 딱 끌어당기면 좋은데 아이 또 너무 공간이 넓어 지금 여기 여기 이러면 안 되고 더 끌어당겨야 돼요 확실히 설계를 해야 나중에 기회를 적게 쓰고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꼬리로 탁 막았어야 되는데. 아, 일단 해봐, 그냥? 아, 그거 왼쪽으로 가져가는 거. 왼쪽으로? 뒤로 그냥? 아, 그냥 왼쪽으로. 아, 막 오버 판단을 그냥. 아니, 왼쪽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 꼬리는 줄?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뒤로 해. 뒤로 갈게, 그냥. 한 방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여기는 충분히. 아이고. 괜찮. 아니면 뭐 인형을 끌어당길까? 어떤 거? 요거? 안 되나? 해볼게요 시계가 엄청 높는 거면? 다시 해볼게요 머리로 철로 가 여기는 또 그리고 조금 됐다 투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게 유리조리도 잘 안 네. 되는 상황이 그거 때문에 조금 사실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긴 해요 운 좋게 나와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예전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포켓몬빵 10개 뽑으려고 했던 딱 그 집게예요 지금 네, 요리조리가 잘 안 되고 투터치 안 되는 집게 아 제발 잠깐만 어렵구만 역시 좋은 상품이 들어있어 그런가? 여기가 요리조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여기다 더 좋은 상품을 넣어놨을 수도 있겠지. 헐. 호이. 그래도 거기서 기를 실력으로 지금 요리조리를. 그러니까 요리조리 되지도 않는 곳에서 지금 요리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고 여러분 하라고 좀 이제 나오겠다 또 막아야겠는데 옆에 근데 안 막으면 또 튕겨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얘를 끌어당깁시다 가라 아이 너무 안 됐겠니 뭐 요거? 안 움직이는 또 그거 하면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이게 설계만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아 일단 얘는 잘 끌어당겼고 얘를 앞으로 끌어당겨야 되나? 그러면? 나무지기 놔둬. 얘가 예쁘게 잘 가길 바래야지 뭐. 애매하네. 저기 여기 빈 공간을 채워줘야 요리조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리조리 해봐. 해봐. 아니 이게. 어. 헤이. 아유 진짜. 살짝 끓었잖아. 내가 그냥 해버려야지 이제 터치.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니 뭐 쟤라도 포효자기자. 근데 쟤는 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워서 안 나올 수도 있는. 어 좀 아쉽다. 여기 뽑기가 훨씬 어렵다. 옆에 있는 것보다. 요리조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상품이 좀 더 좋은 건가 봐. 상품 이 세팅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딱 상품이 다른 거 보면 딱 여기가 어렵나 봐요. 아니 안 그래. 나머지가 또 여기 꼬리랑 거의 인형 두 개 붙어 있는 느낌이야. 오다 마라 해서. 그래서 꽂던가. 어. 호피라. 그리고 얘가 흔들려서 딱 던지는 타이밍이 뭔가 오른쪽으로 갈 때 계속 던져. 어. 근데 얘도 그랬어. 아 그래? 했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좀 더 끌어당길까 진지? 누구? 끌어당겨야 돼? 예? 아닌가? 한번 끌어당겨 볼게 일단 그래. 아이고 아 이거 출구에서 안 내려가나 본데? 아 죽혀있네. 아 아 여기 더 어렵겠네 그러면. 아 그러네. 아예 요리조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인 거네 그럼. 어 요리조리 치킨 안 내리고 저 라인 아, 여기는 아 맞네. 아 아 저거를 아 저거를 제가 못 봤네요 그러면. 완전 그럼 맡겼네 이거? 이거 전에는 그런 게 안 적혀 있었는데. 아 이거 상품에 낚여버렸구만. 요리조리도 안 되겠네. 그러네. 다행히 이쪽은 좀 된다. 이쪽은 좀 된다. 옆이도 안 되고. 오 마이 갓. 여기가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있었군요 역시. 이쪽이 앞으로 잘 된다. 응. 요리조리는. 아, 조금만 더 끌어당겨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운 좋게 안 되냐? 되겠다! 슈크처럼! 나이스! 와, 드디어 하나 뽑았네. 내가 봐서 발로 끌고 와야겠다. 어, 그냥 잡아야겠는데요? 이걸 잘못하면 이게 또 아까처럼 돼서. 기회만 날린. 어. 어, 왔다. 아, 얘가 또... 살짝 걸렸어. 어, 괜찮아. 얘가 어차피 끌어당길 거니까. 끌어당겨서 막아주고. 하나 정도만 더 뽑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나쁘지 않아요. 어, 길을 잡았어. 오케이. 어, 어떻게 했다 했다. 이 정도면 이제 앞뒤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근데 앞뒤로 하면 앞에 피 안 잡혔네. 제발! 아니 약간 끌다운. 어, 딱 머리 딱 잡아서? 어, 머리 딱 잡아서? 중심만 주목! 아니 뒤져 뒤져주면. 머리만 잡아보자. 끌어당기는 느낌. 괜히 말대로. 어, 이상하게 잡아서 그렇지. 던져. 아, 진짜 아 우리는 뒤로 던지는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답이 없다. 얘가 더 어려운 이유가 있네. 여기까지 할까 그럼 그냥. 번호는 일단 안 적혀 있어서. 아 여기 번호 여기 적혀 있다.
1-1번. 에이. 오, 나 그래도 이거 그나마 낫다. 아, 가지고 싶었어? 저거 우슬 봉조타인가? 저거보다 훨 낫다. 아, 훨씬 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제 여름이니까 이거 뭐 해먹을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열쇠 다행히 하나는 뽑았네요. 이게 상품이 역시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저희는 모르고 했는데. 그니까 이거를 왜 이걸로 약간 못 봤지? 글씨가 뭔가 눈에 확 안 띄는 글씨여서 더 그랬는지. 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거 하나 뽑은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